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경건한 자냐? 1절에 보세요.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예.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자죠. 경건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가 경건하는 자죠. 우리는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고 이 죽음의 골짜기라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있다 해도 돈도 많고 뭐 가진 거 다 많고 남 부를 거 없이 아주 뭐 어마어마한 거 다 가져도 기도가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돼. 경건한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하나님 주시지, 공기도 하나님 주시지, 물도 하나님 주시지, 생명도 또 믿음도 구원도 천국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경건한 자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가 경건한 자냐?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정직한 거죠. 진실한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된 거죠. 거짓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자는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죠. 요셉처럼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악을 행하리까? 그러면서 거룩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정직한 자, 거짓을 다 버리는 거죠. 양지의 사지라는 고사가 있어요. 중국에 양지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청렴결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고향의 후배가 찾아와서 많은 뇌물을 주면서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눈감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불의한 불법적인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아주 엄청난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지가 청렴결백한 사람이라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후배가 아니 형님 그 노모도 계시고 국가에서 주는 월급 그 얼마도 안 되는데 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돈 받으시고 부모에게 노모에게 효도도 하시고 그러라고. 지금 우리 아는 이거를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형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양지가 말하는 거예요. 네 이놈 아는 사람이 없다니 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래서 양지의 사지의 양지. 예수 잘 믿는 민족 시인 우리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 정직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렇게 이 괴로워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거짓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쉽게 생각하면 이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 진실하고 정직을 위하여 나가. 이게 이제 경건한 자죠. 그 다음에 경건한 자는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온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늘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살아가는 게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렵고 이게 다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두려울 것이 없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천국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 죽음까지 초월하면 세계 최강이 되는 거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온갖 게 다 두려운 거예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마귀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건 더 두렵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면 세상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 하나님께 무릎을 못 꿇으니까 온갖 마귀에게 무릎 꿇고 저주에 무릎 꿇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면 세상에서 울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울 줄 모르니까 온 세상이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슬픔에 절망의 눈물바다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떨며 하나님 좋으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경건한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경건한 자는 잠잠한 거예요. 경건한 자는 잠잠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사람 앞에서도 잠잠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주 그런 자는 막 큰소리 치는 거예요. 아주 떠드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떠들고 억울하다고 떠들고 아주 뭐 시끄러워 시끄러워. 빈 깡통은 소리가 많아서 시끄러워 시끄러워. 꽉 찬 깡통은 소리가 없어. 흔들어도 소리가 없어. 얕은 물은 시끄러워. 와, 시끄러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리가 없어. 소리. 옛날에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리가 나지 않은 거예요. 차. 억울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다 응답받고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교회에서 겸손하고 근데 경건한 자는 떠들지 않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잠잠.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 다음에 경건한 자는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지요.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은 예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경건한 자는 이 예배가 전부인 거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되고 축복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경건한 자는 예배하는 주일 예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예배하고 예배를 귀하게 하는 교만한 자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멸망할 자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경건치 않은 자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하는 거죠. 근데 경건한 자는 예배를 목숨 바쳐 귀하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게 경건한 자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연약하고 썩고 병들고 변하고 없어질 것 의지하다가 멸망하는 거죠. 변치 않는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이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변치 않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변하는 걸 의지하고 붙들고 하다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해. 내 감정은 늘 변해. 내 생각은 작심삼일이. 사람들은 늘 변해. 세상은 늘 변해. 변하는 것 붙들고 의지하고 그래서 다 변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 경건한 자죠. 우리는 경건한 자가 돼야 돼. 믿음은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경건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경건한 자가 돼. 어떻게 경건한 자가 되느냐?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죠.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성경 충만을 받고 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고 경건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한 번만 받으면 안 돼. 계속 받아야 돼. 우리는 늘 변하니까. 그래서 늘 성령 충만받고. 그래야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경건한 자가 되려면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경건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예수 믿고 세월 지나면 나이 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오래 다니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이런다고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경건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것이고 영원히 승리하는 거죠. 근데 경건은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경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진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해야 되는지 몰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 저절로 안 돼. 이 새벽 기도도 저절로 안 되고 이 예배도 저절로 안 되고 십자가 따라가는 것도 저절로 안 되고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훈련해야 돼.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훈련해야 돼. 천국.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돼. 아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타락이야 이제.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다 다람쥐로 나간다는 거야.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멸망할까 두려워서 나는 다 열심히 나간다는 거야. 이야 이게 경건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잖아요. 신앙은 자전거 타기라고.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쳤어야 돼. 안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평생 열심히 전도 됐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성령 체험도 있고 환상도 많이 보고 음성도 많이 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쉬자. 먹고 자고 뭐 기도 그만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그냥 놀러 다니면서 그냥 시작. 그럼 그때부터 내리막이야. 그때부터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날마다 해요. 날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 신앙은 방학이 없어. 마귀는 쉬지도 않아. 마귀는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해. 그런데 우리는 조금 뭐 하고 나면 쉬자,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좀 더 먹자, 좀 더 쉬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쩔 수 없는 육신이거든. 우리는 죄의 피가 죽을 때까지 계속 흐르는 거거든. 그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기도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 예배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 십자가를 지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 전도의 페달을 계속 밟고 헌신 봉사의 페달을 계속 밟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또 회개의 페달을 계속 밟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처럼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나는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차, 어제의 승리는 어제 내린 눈과 같다. 스포츠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월드컵 우승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다고. 아,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다고. 그런데 그것은 어제 내린 눈과 같아. 또 승리를 하려면은 쉬지 말고 해야 돼. 이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그렇게 돼.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나아가면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게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가 돼야 돼. 경건한. 그래야 응답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싶은데 저거 응답하면 저거 분명히 타락하고 교만하고 아주 지옥 갈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래서 그릇이 돼야 돼. 경건한 그릇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나아가면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응답의 빛을, 치료의 빛을, 축복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여호와여 그 얼굴을 들어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 얼굴을 이 백성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물러가지. 하나님의 은은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축복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능력의 권능의 승리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이 가난한 시대에 먹고 살 거 없는 시대에 곡식이 풍성하고 이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더 기쁜 거예요. 더 기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큰 특징이 한 세 가지가 있어. 한 서너 가지가 있어. 첫째는 회개가 돼. 자꾸 회개를 하게 돼. 성령 충만하지 않을수록 회개할 게 없어. 성령 충만할수록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적으로도 막 회개. 내가 모르는 것도 막 회개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 몰라. 그리고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늘 전도하게 되고 예배가 너무 좋고. 여기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는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이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이 넘치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이 평안, 예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이 오는 거죠.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 대회를 했는데 1등 작품이 뭐냐 그러면 비바람이 치고 폭포가 막 물이 쏟아지고 비바람이 흔들리고 아주 그런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절벽 속에 조그만 홈을 파고 작은 새가 거기 들어서 절벽 안쪽에 폭포 안쪽에 거기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안은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야, 그럼 최고지. 아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데도 평안해, 기뻐. 아, 그러면은 뭐 최고지. 돈이 많아. 엄청난 이 돈을 가지고. 야, 보니까 이 부자들이 집이 뭐 6천억짜리 뭐 있고, 뭐 집을 뭐 황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막 있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여잔 태국에,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태국에 어떤 여자가 태국에 제일 부잔지 하여튼 황금처럼 그렇게 지어놨는데 뭐 반지가 뭐 24억짜리고 그런데 그 여자를 이렇게 영상에서 보는데 자랑을 이렇게 하는데 기뻐 보이지가 않아. 아,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평안이면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 그런 사람이면 뭐 온 세상을 다 이기는 거죠. 이 경건한 자는 평안히 눕고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다. 안전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 거, 안전한 거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니까 안전하고 안전한 거죠. 경건한 자. 우리는 경건한 자가 돼야 돼. 오늘 또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 또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십자가를 따라가고 또 회개하고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오늘 또 더 경건해지시고 앞으로 더 경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빛이 더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넘쳐나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더 넘쳐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머리 베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1절 하겠습니다. 하늘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지친 벚꽃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 후렴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거디나 하늘 눈을 감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 따라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경건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훈련을 더해서 참으로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심령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예물 바친 손길 주님 구별하여 축복하시고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더욱더 경건한 자가 되어서 더욱더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자녀손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또 내일부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7000용사 기도에 우리 성도들도 다 나오게 하시고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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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오늘도 경건의 경건을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